자, WH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들을 여러 번 해서 물어봤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좀 설명할게요. 어? 하, 이렇다니까. 평등관. 아우, 정신이. 자, 한번 볼게요. WH 보겠습니다.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고등학교 등등을 다루겠다. 그러면서 학부모 및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관점에서 평가시효 좀 교육사회학 문제예요. 내가 수업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좀 반성을 했어. 교육사회학 문제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의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아니면 하나를 더 얘기하면 신교육사회학이냐 지금 그게. 그래서 그냥 이게 것이냐 미시냐를 따지지 말고 크게 교육사회학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 이렇게 세 개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자유주의는 그럼 뭐냐? 자유주의는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기능론의 개념이 뭡니까?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올라가고 능력이 올라가면 지위가 올라가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능력이 꽝이고 지위도 꽝이다.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학교 교육이 지위 획득의 사다리가 된다.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자유를 주자. 그 말이에요. 왜? 능력껏 능력을 획득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기능론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교 평준화를 하게 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게 결국은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평등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주면 누구에게 더 불리하니까? 없는 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자? 그냥 평준화 정책을 사용하자. 더 이상 빈부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주장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써라라는 뜻이고 평등주의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써라 그런 뜻이에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고교 평준화는 이건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우리는 답이 조금 정해져 있는 문제를 내려니까 좀 내기는 곤란하겠지만 말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능력을 발휘하게 내버려 두자라는 관점이라면 갈등론에서는 그러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관점이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의 환기 전략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고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목적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수학원, 자립학교 등의 많은 교육과 고등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어 학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이 말은 그 위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앞뒤가 달려 바뀌었을 뿐 제가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문제를 읽고 읽은 다음에 그 문제를 읽으면 대충 내 머릿속에 얼기설기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을 다시 내 말로 써. 그럼 위에 있는 말하고 개념은 같은 거지만 순서가 바뀌고 표현이 조금 바뀌어버리잖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위에 거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써라. 그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게 선생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해요. 인간의 채점 아니까. 있어 보이면 얘를 감점시킬까? 그러다가 안 하고요. 읽긴 읽었는데 쓰긴 뭔가 썼는데 뭔가 허전해. 우리 그런 거 있죠. 먹긴 먹었는데 뭔가 허전해. 뭔가가 허전해. 먹은 것 같긴 해. 근데 뭐 먹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오면서 그 집 점수를 많이 줘? 아니죠. 똑같아. 논술도. 그래서 논술에 있어서도 그 내용의 풍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18점 이상 고득점 20점이 되는 거고요. 핵심만 쓰면요. 가시만 있어갖고 그냥 해?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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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논술이니까 아무리 핵심어를 쓴다고 해도 논술에는 위배돼. 그래서 시험 답안 많이 주진 않아. 예를 들면은 세 개 쓰라고 그러고 4점씩 밴부된 거 많아요. 두 개 쓰라고 그러고 3점, 4점 이렇게. 두 개 쓰라고 그랬는데 3점, 4점은 뭔지 아세요? 두 개는 핵심어가 썼느냐? 나머지 두 개는 풍부하게 썼느냐? 요거 갖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말 뜻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어만 외우는 사람은 기껏해야
과락을 변한 9점, 10점, 11점. 우리 김군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만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래서 그러나 이런 정책이 잠깐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기능론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건 이제 뭐를 얘기하려는 거야? 갈등론을 설명하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녹아서 쓰면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자유주의 관점, 그다음에 자유주의 관점에서 평등, 그다음에 평등주의적 관점. 이게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능론, 갈등론의 개념에서 자유주의, 평등주의를 접목을 잘 못해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 보세요. 이제 결론도 이제 한번 지금 좀 봐야 돼. 우리 맨날 막 서로만 쓰나? 이제 결론도 쓰라고 할까요? 좀. 그래, 결론 이상으로 요약이라고 그랬지. 요약. 결론, 아니, 결론 왜 결론 이렇게 써놨어? 요약이지, 요약. 진짜 이때 정신 없었나봐. 저번 주에 제가 너무 막 바쁘고 막 그래갖고. 정신이 없었어. 에휴. 요약. 이상으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관점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 교사의 다짐. 신자본주의 관점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자유는 분명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고교 다양화 정책은 필요할 것이다. 기논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사회 일각에서는 그 다양성의 정책에 의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권마저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울지 그에 대해서 교사인 우리들이 우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내린 것들을 그래서 교사 중심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